채널 I. 그래도 중국에서 히트를 치는 우리나라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조미김 왜 10일 걸었냐면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조미김이 너무 입맛에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삼계탕. 삼계탕 같은 것은 중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데 이게 그 배경에는 한류 드라마 성공이에요. 이 전지현과 김수현의 치맥. 치맥 바람 엄청났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먹거리 중에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시장에 무궁무진하게 나갈 게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 말이죠. 이건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은 우리가 주로 미제가 좋아, 일제가 좋아,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성형의술이 발달해 있다는 것과 접목돼서 터지고 있고요. 중국이 한족이 인구가 제일 많죠. 일자녀 정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자녀 정책으로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러자 우리나라의 이 하기스 기저귀가 중국 시장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아, 기저귀가요? 네네, 기저귀가. 그래서 이런 육아용품, 분유일 수도 있고 중국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수억 인구가 아이들을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육아 시장이 두 배, 세 배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좀 소비재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그 뭔가의 관습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인도를 제가 갔더니 이제 중고차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현대차 중에서도 아토즈를 굉장히 많이 타요. 왜 그래?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의 터번을 두르잖아요. 차가 높아. 온도가 높아야 돼.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아토즈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뭔가 그 나라의 문화. 그럼 우리도 중국의 문화를 좀 약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탁. 채널 I.